오늘의 강의 주제는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세주택 1억 5천짜리 빌라가 1년 만에 무려 4억 5천만 원,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어디일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호재를 품은 불광동, 연신내 역세권, 불광역세권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지역개발이 빨라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신내 역세권,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거기다가 GTX-A 노선이 공사 중에 있죠. 따라서 트리플 역세권, 거기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호재 그런 메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서부권에서도 입지가 좋지만 큰 교통호재가 더해진다. GTX-A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빠르면 2, 3년 안에 정말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거기다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사업이 선정돼서 바야흐로 정말 교통의 중심지로 바뀌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특히 은평구 내에서도 가장 많은,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많은 정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연신내 역세권인데요. 뭐 가련 1구역이라든지 대조 1구역, 또 불광 5구역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아파트값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죠. 1억짜리 빌라가 정말 5억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사가 아니고 실제로 실거래가가 그렇게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 새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왜 그러느냐? 지금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인 그런 정비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평균 1억대 중반의 주택 가격이 4억에서 5억대까지 뛴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제가 방송에서도 연신내 역세권 추천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지역들,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공주도 방식이나 신통기획 또는 역세권 복합개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추천을 드렸었고 앞으로 향후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도 신규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도심 복합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가격대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연신내 역세권역의 소형주택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지금은 자그마한 볼품없는 소형주택이지만 앞으로 5, 6년, 6, 7년 안에 정말 GTX를 탈 수 있는 1000세대, 2000세대의 정말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열풍이 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3배가 넘는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3가지 포인트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역세권 중에서 가장 활발한 정비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지역 어디일까요? 말씀드렸죠?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발 호재까지 있죠? 교통의 호재. 일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때 가장 확실하고 큰 호재는 전철 개통이 되는 호재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전철이 아니고 무려 GTX입니다. 그것도 A노선, 앞으로 2, 3년 안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신분당선, 강남권까지 2, 30분 때면 갈 수 있겠죠. 거기다 역세권 재개발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역. 그래서 지금도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시세가 급등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왜 그러느냐?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새로운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고 GTX를 정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집값이 올라갈까요? 그런 호재들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신내 역세권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점들이 있고요. 그런 지역들의 주의점도 체크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연신내 역세권역에 저평가돼 있으면서 개발 가치, 시세 차익, 입주권까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저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서울 역세권 중에서 가장 활발한 정비사업 추진되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재개발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구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속통합 기획이 한 구역이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연신내 역세권 3호선과 6호선 바로 위쪽으로 가면 가연 1구역입니다. 무려 3천 세대가 넘는 메머드급 단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대조 1구역 이 지역 또한 거의 2천 세대 이주가 완료가 됐고 불광 5구역 또한 시공사 선정과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불광동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이 돼서 정말 연신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 또 신속통합계획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세권 또는 공공재개발 구역이 무려 세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우상단으로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이 지역도 투자를 많이 시켜드렸고 지금 3억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5억대, 6억대가 향해서 가고 있는 지역이고 광역개발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지역 또한 2000세대, 3000세대 메머드급 초역세권 단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원에도 벌써 구성이 됐고 동의서도 지금 50%, 60% 넘게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3번 초구 쪽은 공공재개발 구역입니다. 이 지역 또한 방송을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을 많이 드려서 시세가 정말로 2배에서 3배 이상 오른 지역입니다. 이 지역 또한 공공방식의 개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거기다가 독바의 역세권까지도 개발이 될 지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재개발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향후 역세권 신속통합계획 공공재개발 등 여러 가지 개발 방식, 특히 일반 민간 주도의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무려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이 될 텐데 그런 지역들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소액,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 차익도 충분하게 아주 크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재개발과 큰 그런 교통의 호재, 역세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는 정말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일부 지역들이 선정이 돼서 고층으로 30층에서 40층 높이 규모로 해서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호재죠. GTX, 거기다가 A노선입니다.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공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 2, 3년 내에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호재가 다가오고 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선, 독바의 역세권이죠. 도보도는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접근성, 판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 지금 추진위원회 동의서까지 다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불광 이동 라인의 일부 지역들 연신내 민간 방식의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 또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연신내 역세권 중에서도 개발 방식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개발 방식의 특징을 잘 아시고요.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투자하실 때 연신내 역세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중에서도 일부 이쪽 라인은 기존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는 지역, 물론 뭐 사업이 지역주택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혹시 잘못 투자하셨다가는 투자금이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시간만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매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지역들은 투자를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일부 지역들, 또 청구 성심병원 뒤쪽 라인에 이 로데오 거리라고 표현되는 이 지역과 연신내 역세권 하단부 쪽 같은 경우는 신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련 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다 좋아지겠지라고 투자하실 건 아니고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공 방식의 재개발, 연신 3번 출구 쪽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권리 산정 기준을 확실히 아시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작년 6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투자를 하시면 분양권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을 투자, 뭐 내 소중한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현금 청산을 당하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에 합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포인트 바로 재개발 확정된 지역이 아니고요. 2차로 지금 이제부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에 투자하는 것이 1억대 초중반, 1억 플러스 마이너스에 정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향후에 시세 차익, 또 1000세대,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입주권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남권에 있는 구로라든지 이런 지역들, 과거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움직였던 지역들도 재개발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빌라 가격이 뭐 4억대, 5억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신내 역세권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고요. GTX와 신분당선이라는 큰 호재가 앞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안전마진과 시세 차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신내 역세권 향후 투자 방향이라든지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에서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더블 역세권 입지이면서 1억 전후의 금액, 또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마지막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연신내 역세권 추천을 드려서 지금 시세 차익 많이 보시고 계신 상황이고 동의서도 다 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말씀드린 지금은 좀 투자하시기 조금 버거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재개발이 앞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이라는 대형 호재, 그리고 또 1000세대, 2000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신축 브랜드 대단지 입주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2차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들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요. 한 군데 임장활동만 하실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들, 연신내 역세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도 넓고 개발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말씀을 연신내 역세권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직접 비교 분석 또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소액으로 시세 차익과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연신내 역세권 같은 경우는 본인의 투자보다는 자제분들의 투자를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고요. 또 GTX, 또 강남권에 진출, 도심권
접근성이 워낙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시고 자제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